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상인가 실상인가.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의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의 긴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정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의 혜안이 예지력이,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고 실질적인 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염원이 실제적이라면, 정말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어떤 일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셨느냐면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갈릴리. 갈릴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지와 같았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바로 그곳. 하필이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는 당연히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침묵했다고,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요즘 한국말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는 좀 낯설은데. 우선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반응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아, 환자분 코로나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 얘기가 잘못 전달될 거야. 아, 프라우 킴인데요. 킴은 굉장히 많아. 우리 옆집 사람도 킴이고 한국 사람 3명 중에 한 명이 킴인데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러나 점차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그 흔한 다래끼 한 번 안 걸린 나야. 근데 왜 내가 코로나에 걸려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것을 현실이에요. 그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질문이 왜입니다.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변 환경 때문일 거야. 아니, 내게 미리 뭐를 해주지 않은 누구 때문일 거야. 나에게 이런 걸 직접적으로 야기시킨 어떤 사람 때문일 거야. 직장의 환경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래서 준비된 왜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자꾸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원망을 밀어놓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또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기에 제일 좋은 대상은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은 그래서 언제나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원망하기 좋은 대상 하나 우리가 잘 준비해뒀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라고 물어본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쏟아내고 원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허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이유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죽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명분도 어떤 승리도 없는 전쟁. 그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푸틴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그 전쟁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굴복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패배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과 증오와 분노를 대물림하면서 끝없이 왜? 라고 묻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 아래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를 한이라는 말로 미화시킵니다.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대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이라는 말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만은 한이 많대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은 일본에 가서 러브소나타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제일 일성이 용서 사죄였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신들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나무 산에 그 전기가 있는 곳마다 쇠말뚝을 박아놓은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어. 국권을 빼앗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들의 이름과 성을 빼앗은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나도 너희들은 사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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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의식 속에 살아야만 돼. 그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일까요? 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의 허상으로 증오 속으로 도망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유럽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헝가리와 독일은 그들은 끝없는 전쟁을 해왔거든요. 라인강 이쪽과 저쪽이 전쟁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을 한 번도 극복하지 못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그렇죠. 죄와 전쟁은 끝이 없는 거죠. 시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퇴직 결정은 언제나 정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소한 차이라도 선거의 패배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라는 허상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의료 선교를 해보면 의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니까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병을 키운다는 것은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건강검진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치과에 갈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저도 치과 테미을 지금 잡았어요. 귀찮고 심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증이 왔는데도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칫솔질을 하더니 괜찮아졌어. 이제 나은 것 같대요. 안 나았어요. 그렇다면 아팠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물론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아.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치아 한두 개 없어도 사는데 문제없어.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질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내게 있는 질병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인정하면서도 자꾸 그 원인에 대해서 어디론가에 화살을 돌리는 원망하는 태도는 인생을 점점 나쁜 수렁에 빠뜨립니다. 허상 속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이 아니겠지. 동화 속의 이야기일 거야.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증식시키는 병자를 일으키는 분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죠. 그들은 허상의 세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고통과 죽음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예고는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곧 그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사실 좀 심란하겠죠. 얼마나 심란할까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또 장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면서 신생아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위험과 굶주림의 고통과 성장의 성장통과 이별의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 모두 다 현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것 없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현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느 것 하나도 도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끔 배가 고프신데 먹을 것이 없으셨는데 먹을 것을 좀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 안 고프다. 저는 약간 이제 빈정이 상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아니면 우리 없을 때 몰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 드셨나? 그런 생각을.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은 현실이었습니다. 고통은 현실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이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죽음의 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허상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 여행, 또 친구, 취미, 술, 오락 잊어버리는데 도움됩니다. 아니 돈을 열심히 버는 일과 일에 몰두하는 일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감기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현실에 맞대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맞대결해서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먼 사람과 안전뱅이와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로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허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원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 말끝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말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데 위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 있는 거가 실제죠. 뭐예요? 지갑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이 실제가 아니에요. 돈. 돈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럼 제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죠. 돈이 있는 거죠. 그 돈은 뭐예요? 집사님, 힘이죠. 그렇잖아요. 아, 차를 타러 갔는데 전차를 탈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돈이 10유로밖에 없으면 일단 택시는 갈이 됐고. 그죠? 예. 전철도 멀리 가는 건 못하고 버스 정도도 한 구간 정도 타겠죠. 그 10유로 가지고 선택의 폭이 적어요. 근데 100유로가 탁 있어. 그러면 괜찮아. 뭐 까짓 거 택시든지 뭐든지 프랑크푸르트 안에서 다 돼. 다 되죠? 예. 100유로면 다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탕이에요. 공탕.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희망사항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사항.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노라. 그렇지만 그 말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고통스러워서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있냐고? 없죠? 왜 없어요?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저 상황에 제가 아스피린이라도 있으면요, 제가 다른 건 없고 내가 다른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여기 아스피린. 그죠? 아스피린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축복합니다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 맹탕이야. 아무 내용이 없어요. 맹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할 때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그들이 구걸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지금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가고 나면은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가지고 팍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잡아 일으키는데 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낫죠. 그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일으킬 힘이 그의 안에 있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알았으니까 붙잡아 일으키죠.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레슨들이 오만 레슨이 많잖아요. 뭐 노래 레슨도 있고 악기 레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온갖 뭐 체조도 있고 운동도 있고 다 레슨 있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높은 어떤 레슨 선생님이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최고의 레슨이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에 혹시 영업비밀 있으면 좀 공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다 답을 달았어요. 저에게는 영업비밀이 없습니다. 날마다 100% 이상 다 공개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아, 저 사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구나. 100% 이상을 다 공개. 그 익명의 독자들에게 물론 조회수 좀 올라가면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성의를 다해서 그 유튜브 댓글에 다 답을 달아주더라고요. 답을요. 그거 보면 대단한 성의죠. 그러면서 자기는 감추는 게 없대요. 100% 다 그대로 얘기한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아 저도 그렇게 하니까 되네요, 되네요. 그런 사람들이 쭉 나타나요. 유튜브 보고 뭐가 된다는 얘기는요 드문 얘기예요. 근데 자기도 안 해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루에 5분씩 하다 보면은 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진짜 있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있는 것을 줬어요. 내가 돈을 있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힘이 있는 것은 그거예요.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요. 그리고 뭔가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바이러스에 그냥 걸리면요. 바이러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가 코로나에 같이 룸메이트니까 같은 종류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똑같아. 예. 예. 여보, 목이 좀 아파. 그러니까 아프지. 예. 그러니까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아 그렇죠. 증상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하나요? 네?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걸려버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줬어요. 그냥 같이 확진이 된 거야. 네? 그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모범을 보이고 잘 보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전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병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진짜예요. 그거 질병처럼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희망사항으로 생각한 그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여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선포하지 못했어요. 제가 초년 전도사 때에게 제가 가진 딜레마가 그거였습니다. 설교할 줄은 알았는데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재수가 좋으면 낫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아니면 안 낫게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희망을 갖게 하여 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얼굴이 얇아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얼버무렸어요. 아픈 사람이 오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약이 있으면 주고 끝나죠. 그죠? 돈을 줘야 되면 주고 끝나죠. 그런데 내 안에 없는 것을 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허상뿐인 불쌍한 인생은 이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너는 분명히 고비를 이겨내고 이길 줄로 믿는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더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주께서 분명히 너를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막연한 기대, 희망사항에 머무르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가, 연못가에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전설 때문인데 그 전설은 뭐냐면 그게 유황온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유황온천이니까 뽀글뽀글뽀글 끓어올라요. 사람들의 민간적인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한대. 그래서 그때 뽀글뽀글 올라온대. 그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나은 사람이 없는데 왜 믿었겠어요? 그런데 다 믿어요. 왜 믿죠? 도망치는 거죠. 질병과 맞서지 못하고 그리고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1등으로 들어가면 나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허상인 믿음으로 도망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제일 불쌍해요. 38년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의 병을 도대체 알고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여기에 누워있는 거야? 언제부터 여기에 누워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변명을. 그는 언제나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변명할까를 생각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 있든지 그래서 원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오래된 병자인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얘는 그는 그날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기쁜 날,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죽음과 맞대결하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뚜벅뚜벅 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가시는 그 복된 길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을 힘들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고통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생각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냥 변명처럼 갖고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인사말처럼 대박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래요, 그냥 기도할게요 그런 말로 때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나의 이름으로 네가 손잡아 일으키면 내가 일으켜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진짜로 원하십니까?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십자가 구원은 실상입니다. 주님은 맞서셨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거나 돈을 구워주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매매한 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현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사건입니다.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신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착각이나 희망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으로 여기던 믿음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좋은 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잘못됐을 때 핑계댈 구실만 찾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믿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위로해야 될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하나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좋은 일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라인 강변에 포도밭 주변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포도밭 한번 해볼까? 좋은 포도 품종만 있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직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지불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감당해 줄게. 내게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줄기세포를 이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NA와 그래서 같습니다. 좋은 DNA가 들어오니까 그냥 좋은 일들이 현실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직면해서 승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에 내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예. 지금은 자신이 있습니다. 내기해도 좋아요.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 모든 고통,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예수님 만난 것은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힘과 능력으로 있는 것은 현실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여러분은 함께 묶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여러분은 함께 묶인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시련과 아픔을 직면하고 악을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줄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러한 믿음을 현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힘도 마주보고 이를 이기신 주님을 닮아서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실상이십니다.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은 현실이고 그리고 보배와 같은 실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겠습니다. 한류와 난류의 경계가 분명한 것처럼, 겨울과 봄의 경계가 분명한 것처럼, BC와 AD가 구별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경계가 분명합니다. 믿음 없던 때와 믿음 있던 때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평안은 현실입니다. 내 안에 주신 구원의 확신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주님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위로하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주면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내 안에 같은 예수님,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그 예수님은 같은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